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SBS 더킹 영원의 군주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박슬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더킹 영원의 군주 제작 발표회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에 진행되는 만큼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내일입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4월 17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의 금토 드라마 더킹 영원의 군주는 차원의 문을 닫으려는 입과형 황제 이공과 누군가의 삶, 사람, 사랑을 지키려는 문과형 형사 정태을의 공조가 때론 설레게, 때론 시리게 펼쳐지는 차원이 다른 판타지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특히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필력을 자랑하는 김은숙 작가와 3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하는 이민호 배우, 탄탄한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김고은 배우가 김은숙 작가님과 두 번째로 함께하는 작품이어서 더욱더 관심이 뜨겁습니다. 여기에 차세대 연기파 배우로 호평받는 우도환 배우, 독보적인 개성을 가진 김경남 배우, 신비로운 아우라의 정은채 배우, 관록이 돋보이는 이정진 배우의 조합으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로맨틱 코미디의 제왕 김은숙 작가와 섬세한 연출력의 백상우 감독, 감각적인 영상미의 정지영 감독이 의기투합하면서 2020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킹 영원의 군주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더킹 영원의 군주 제작 발표회는 포토타임 준비되어 있고요. 이후에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공식 인터뷰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더킹 영원의 군주를 통해 올봄 평행세계 판타지의 설렘과 감동을 선사할 배우분들 모시고 포토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한 분 한 분 무대 위 포토월에서 자신의 캐릭터에 맞는 멋진 포즈로 무대 위를 뜨겁게 달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와주신 배우분들 단독 촬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그 첫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황제 이곤역의 이민호 배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민호 배우님. 네. 키가 더 자란 것 같아요. 네, 너무나 멋집니다. 무대가 이렇게 환할 수가요. 자,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이민호 배우님이 맡은 이곤은 수려한 외모와 기품 있는 자태, 고요한 성품의 문물을 겸비해 완벽한 군주로 통하지만 사실 예민함과 강박이 있어 모호한 말보다 정확한 숫자들을 좋아하는 입과형 남자입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면 되고요. 아, 우리 대한제국 황제다운 아주 멋진, 예. 야, 시종이가 황제다운 모습으로 오늘, 예, 제작 발표회를. 예, 감사합니다. 이따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아래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정면 아래쪽. 네,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네, 황제다운 모습으로, 예, 오늘 제작 발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좌측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이어서 우리 김고은 배우님을 무대 위로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년차 대한민국 강력반 형사죠. 그리고 전형적인 문과 여자 정태을, 대한제국 범죄자 누나 역을 함께 맡았습니다. 우리 김고은 배우님 반갑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네, 김고은 배우님은 정의로운 경찰과 범죄자 1인 2역으로 극과극 면모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자, 이 정태을의 모습은 어떻고 누나의 모습은 어떨지 우리 김고은 배우님께서 어떤 정면만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예, 기존 제작 발표회랑은 조금 다르죠. 온라인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태을로서의 모습을 살짝 한번 보여주셔도 될까요? 네, 정태을로서의 모습. 형사 정태을. 아, 그렇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아무래도, 몸이 먼저 반응을 하는군요. 예. 범죄자 루나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고은 배우님. 예. 아무래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놀라시면 안 되거든요. 예. 루나. 루나 갑니까? 예, 루나. 아, 누나는 모자를 써야 돼요. 좀 가리고 있죠, 범죄자기 때문에. 네, 우리 손 흔들어 보여주시고요. 살짝 아래쪽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아름다운 우리 김고은 배우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은 김고은 배우님과 마찬가지로 1인 2역에 도전합니다. 우도환 배우님 무대 위로 보십니다. 네, 우리 우도환 배우님은 대한제국 황실 근위대 대장이자 이곤 황제의 천하제일검 조영역과 대한민국 경찰청 민원실 사회복무요원 조은섭 역을 맡았습니다. 오, 너무나 멋집니다. 자, 조영과 조은섭을 표현하는 포즈를 각각 좀 부탁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손 흔들어서 살짝 인사를 먼저 해주시고 정면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자,
조영은 어떤 모습일까요? 조영. 어. 이게 조금 이게 예, 약간 아, 그렇죠. 어. 이 천하 제일공이기 때문에 굉장히 묵직합니다. 말이 많이 없고요. 예, 조은섭은요. 조은섭은 아주 귀여운 사투리가 아, 매력적이던데. 이렇게 극과 극의 두 인물을 우리 우대원 배우님께서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다음은 대한민국 강력 3팀 형사 강신재 역의 김경남 배우님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우리 김경남 배우님이 맡은 강신재는 경찰서가 편하고 강력 3팀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인물로 순경 출신으로는 드물게 초고속 승진 중인 에이스 형사입니다. 오, 내가 바로 에이스다. 내가 바로 능력자다. 아, 멋집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살짝 예, 정면 아래쪽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예쁘게 사진 담아보겠습니다. 네, 우리 김경남 배우님은 뭐 워낙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기대가 큽니다. 네, 김경남 배우님 고맙습니다. 잠시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다음은 대한제국 최연소이자 최초 여성 총리 구서령 역을 맡은 정은채 배우님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정은채 배우님이 맡은 구서령은 지적인 외모와 유려한 언변, 진보적인 정책으로 정계에 입문한 지 7년 만에 총리에 당선된 인물이죠. 네. 자, 정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오늘도 아주 독보적인 아우라를 뿜뿜하며 제작 발표회를 아주 멋지게 우리 정은채 배우님께서 수놓고 계십니다. 네. 정면 아래쪽 살짝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자, 정면 아래쪽. 예, 손을 들어서. 예. 7년 만에 총리에 당선된 다양한 능력을 가진 우리 정은채 배우님 구서령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대한제국 금친왕 1인 역을 맡은 이정진 배우님을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정진 배우님이 맡은 1인은 이곤 황제의 큰아버지입니다. 선왕제 이복형으로 첫째 아들이었지만 서자라는 이유로 13살 나이가 되어서야 금친왕에 봉해진 인물이죠.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속 깊은 분노로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고 하는데 아, 그동안 보여주셨던 연기 인생과는 좀 다른 요즘 더킹에서는 좀 다른 모습을 또 보여주신다고 하니까 기대가 또 큽니다. 예. 살짝 손을 흔들어서 예, 좀, 예. 정면 아래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아, 이렇게 부드러운 미소가 아마 더킹 영혼의 군중에서는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궁금해집니다. 감사드리고요.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배우분들의 그룹샷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민호 배우님과 김고은 배우님 두 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죠. 네. 이 두 분. 아, 정말 훈훈하고 사랑스러운 커플 촬영인데요. 두 사람은 극 초반 평행세계를 넘어온 대양제국 황제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곤과 이곤을 잘생긴 미친놈 정도로 여기는 대한민국 형사 정태을로 첫 만남을 갖게 되죠. 네, 정면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정면 아래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설레고도 시린 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기대됩니다. 어, 두 분 좀 약간 딱딱해 보이니까요. 예, 서로 약간 팔짱 가능하십니까? 예, 살짝. 예, 네, 역시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자, 이 두 분이 펼칠 시린 로맨스는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더킹 영혼의 군주를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고은 배우님 잠시 무대 아래 내려가 주시고요. 이민호 배우님과 우도환 배우님 커플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도환 배우님 무대 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 주시고요. 자, 이 두 사람은 대한제국 황제 이곤과 황실 근일의 대장 조영으로 변신합니다. 끈끈한 브로맨스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약간 파이팅으로 좋습니다. 이 두 분의 브로맨스가 어떨지 여러분들 예, 상상하십니까? 평행세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끈끈한 브로맨스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 좋네요. 예, 정면. 그렇죠. 이 우도환 배우님께서 천하제일검이기 때문에 이민호 배우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엔 우리 김고은 배우님과 정은채 배우님 두 분 모시고 예, 그룹 촬영 이어갑니다. 두 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각각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에서 걸크러쉬 매력을 발산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고은 배우님, 정은채 배우님 무대 가운데 위치해 주시고요. 자, 대한민국 강력반 형사 정태을, 그리고 대한제국 최초 여성 총리 구설영, 어떤 연관을 갖고 이번 드라마에서 이야기를 풀어갈지 기대가 큽니다. 네, 이 두 분이 엮일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예, 이게 좀 지금은 우리 제작 발표하니까 조금 사이좋게. 예. 좋네요. 분위기 좋네요. 역시 훈훈합니다. 예, 촬영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예상되시죠? 예, 정면 살짝 아래쪽 바라봐 주시겠어요? 예, 우리 사진의 예쁜 모습 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고은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네, 우리 김경남 배우님 무대 위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예. 자, 이 두 분이 그려낼 이 정의파 2인조, 예, 우리 강력반 형사 기대됩니다. 자, 두 사람은 강력 3팀의 대표 여사친, 남사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려한 액션과 날선 카리스마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행동파 형사 콤비로서의 모습과 함께 은근히 서로를 챙기는 친친 케미도 그게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네, 좀 약간 서로 주먹을 맞대는, 예, 강력한 3팀으로서. 예, 크로스, 그렇죠. 예, 파이팅 넘치는 이 모습. 지금으로선 상상이 안 가지만 이 두 분이 형사로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무대 아래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은요, 가장 강렬한 조합입니다. 이민호, 이정진 배우님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십니다. 네, 이민호, 이정진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주세요. 예, 이 배우분들의 이 호흡과 또 분위기가 뭐 장난이 아닙니다. 예. 둘이 냉랭하잖아요, 그쵸? 예, 살짝 차가운 느낌 고맙습니다. 오, 좋네요. 자, 두 사람은 대한제국 황제와 금친왕으로 조카와 당숙사인데요. 이런 포즈를 연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정진 배우가 열연할 이름의 분노로 인해 휘몰아치는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극한으로 팽팽하게 맞서게 될 두 사람 모습, 팽팽합니다, 정말. 예, 살짝 서로 마주보면서, 눈빛 싸움, 과연? 최고의 승자는 누가 될지, 예. 이게 부끄러운데요. 이 드라마 속에서는 이 두 분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할 예정입니다. 역시 정면 살짝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살짝 그래도 좀 친한 척 좀 해달라고. 예, 우리 사진 기자님께서 또. 예. 정말 억지스럽네요. 예, 분위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그대로 계시고요. 단체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배우분들 모두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김고은, 우도환, 김경남, 정은채 배우님 올라와 주시고요. 우리 이민호 배우님과 김고은 배우님은 가운데 위치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이정진 배우님, 김경남 배우님 이쪽으로 오시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밀착해서 위치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2020년 최고의 기대작으로 뽑히고 있는 더킹, 영원의 군주의 주역들입니다. 너무나 기대됩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저녁 10시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정면 바라보시고 우리 파이팅 한번 외칠까요? 좋습니다. 더킹 영원의 군주 파이팅!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신 만큼, 기대해 주신 만큼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다시 한번 파이팅 할까요? 예, 더킹 영원의 군주. 예, 크로스로 파이팅을 또 한번 외쳐볼까요? 예, 자, 더킹 영원의 군주 파이팅! 네, 이 여섯 배우의 조합 여러분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풀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훈훈해요. 예, 포토타임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이민호 씨가. 예, 한 번 더 가실래요? 조금 아쉬우신 거,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 여섯 배우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배우분들의 표정만 봐도 이 드라마의 대박 기운, 또 얼마나 재미있을지, 이 드라마 현장 분위기는 어떨지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이제 배우분들과 함께 공동 인터뷰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우리 김은숙 작가님은 대본 지필로 인해, 또 백상훈, 정지영 감독님은 편집 작업 등의 일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셨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작가님과 백상훈, 정지영 감독님 모두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 불참하게 되어서 매우 죄송하다는 말을 전해오셨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동 인터뷰를 시작 볼 텐데요. 이민호 배우님부터 차례대로 온라인 제작 발표회를 시청 중인 우리 기자님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이민호 배우님 인사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더킹에서 이곤 역할을 맡은 이민호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뭔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봤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네요. 그죠? 저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네드럼한데도 그렇죠. 네. 오, 저희는 더 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다들 잘 지내고 계셨죠? 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우리 아름다운 우리 김고은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정태을 그리고 루나 역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브라운관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는데 내일 17일 날 첫 방송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기대와 응원 속에서 저희도 열심히 촬영하겠습니다. 기자님들 예쁘게 잘 써주세요. 네, 물론이죠. 네, 여기서 우다원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조은섭, 조영, 조은섭 역을 맡은 우다원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혹은 내일을 위해서 계속 달려왔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고 아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아주 잊지 못할 드라마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우리 김경남 배우님. 네,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강신재 역할을 맡은 김경남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촬영을 시작했는데 오늘이 되니까 조금 이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제작진들, 배우분들 다 너무 열심히 즐겁게 촬영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부터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은채 배우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여성 총리 구서령 역을 맡은 정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 같이 좀 떨리고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내일이 첫 방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너무 돼서 현기증 날라 그래요. 예, 이어서 우리 이정진 배우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이림 역을 맡은 이정진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미 기대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벌써 내일이 첫 방송인데 여기 있는 또 좋은 후배들과 또 다른 또 선배님들하고 또 우리 스태프들하고 정말로 기억에 남을 만한 임팩트 있는 좋은 작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대만큼 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많은 이야기가 전달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내일 첫 방송이니만큼 기대하시고 꼭 본방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섯 배우분의 인사 들어봤고요. 더킹 영혼의 군주는 평행세계를 배경으로 한 차원을 넘는 판타지 로맨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매력적인 이야기에서 각자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지금 뭐 인물 소개는 해주셨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이군 역할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일단 대한제국이라는 나라의 황제고요. 그리고 조정선수이자 수학자이고 대한제국 3대 황제입니다. 저희의 대한제국은 실존했던 대한제국이 배경이 아니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이제 드라마 속에 나오는 제국이고요. 거기서 이제 3대 이곤 황제 역을 맡았습니다. 네, 조정 선수의 수학자까지 뭐 다 가졌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완벽한 군주라고 써는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이민호. 예, 많이 부끄러워하시네요. 예, 좀. 오랜만이죠. 예, 자 그럼 이어지는 우리 김고은 배우님은 정태을. 네, 저는 대한민국에서 강력계 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정태을이라는 역할이고요. 아버지가 태권도장을 운영을 하시는 관장님이세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저도 사범으로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네, 공부 열심히 해서 경찰대에 가가지고 이제 경찰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다른 인물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루나라는 인물은
고아로 자랐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해내야 했고 또 생존을 위해서 뭐 닥치는 대로 다 일을 했던 그런 친구이고요. 이름도 자기 스스로 지은 이름이에요. 아, 루나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길고양이의 이름을 이제 자기가 빌려서 이제 지은 이름이고 굉장히 어두운 친구입니다. 그렇죠. 대한제국에서는 범죄자 루나로, 네. 대한민국에서는 형사 정태울로, 네. 예, 1인 2역을 선보일 우리 김고은 배우님의 정말 탈출구 없는 매력을 여러분들 또 한 번 경험하실 차례입니다. 자, 이어서 우도환 배우님. 네. 네.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같은 캐릭터는 우선 조영이라는 친구는 황제폐하 이곤의 그림자 같은 역할입니다. 황실 근위대 대장이고요. 그냥 오로지 그의 정신은 폐하 나의 구추군에게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그 무엇도 다 필요 없고 소용 없는 그런 생각을 가진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곤 폐하와 어릴 때부터 아주 유대를 많이 쌓아온 친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생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조은섭이라는 친구는 지금 현재 국방의 의무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는 항상 긍정적이고 진지할 틈이 없고 언제나 깨발랄하며 되게 항상 옆에 있으면 활력이 넘치는 친구예요.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제 태을이 누나의 동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두 분의 동생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네요. 대한제국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예, 역시 1인 2역 우리 우도환 배우님 기대되고요. 김경남 배우님 네, 역할 소개 부탁드려요. 네, 강신재라는 인물은 강력 3팀, 강력계 형사고요. 어릴 적부터 알 수 없는 악몽을 꾸면서 의문을 품고 살아가다가 고등학교 시절 태을이를 만나면서 쭉 함께 자라면서 남매처럼 때로는 친구처럼 서로를 의지하고 힘이 돼주면서 그렇게 자라온 인물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정은채 배우님. 네, 제가 맡은 구설영 캐릭터는요. 대한제국에서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총리 역이고요. 자기가 가진 신념에 대해서는 주저없이 거침없이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표출하는 그런 캐릭터이고요. 굉장한 야심 야망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곤 폐하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이용하기도 하고 네. 또 어쩔 때는 조금 진심을 내비치기도 하는 네, 복잡한 복잡 미묘한 그런 네. 캐릭터입니다. 와, 엄청난 야망가로서의 모습 기대되고 마지막 제일 궁금해요. 우리 이정진 배우님. 네. 지금 사람 좋은 미소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본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림 어떤 인물인가요? 일단 여기 이제 이민호 씨 이고은의 큰아버지고요. 큰아빠. 예, 제가 큰아버지고 저희 배경 2020년 현재입니다. 평행세계가. 하지만 저는 1950년생 69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고은이 제 조카님이고요. 저는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물론 이제 이곤의 큰아버지이기 때문에 황족이지만 검술이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이 모든 이쪽 후배님들이 나오실 때는 굉장히 화면도 예쁘고 되게 막 로맨스라면 네 달달하죠. 이름이 등장하는 순간 검은 암흑 막 그죠? 먹구름이 끼고 날씨가 흐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정말 극과 극의 이 화면의 질도 예, 이런 거를 우리가 보면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온라인 제작 발표회라는 특성상 저희가 사전에 기자님들께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요.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취합한 질문들을 토대로 기자님들 대신 제가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 질문부터 드릴게요. 와 일단 뭐 더킹 영혼의 군주는 대한민국 뭐 최고의 필력을 자랑하는 김은숙 작가님의 작품으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대본을 받았을 때 그 느낌 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
이거를 좀 먼저 여쭙고 싶어요. 우리 이민호 씨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3년간의 공백 끝에 어떤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려야 될까를 사실은 고민을 하던 찰나에 또 작가님께서 연락을 주셨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너무나 욕심이 나는, 그리고 너무나 잘 해내고 싶은 그런 대본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죠. 그리고 또 한번 작업을 했었고, 또 이제 드라마에서 김은숙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또 무게감이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고은 배우님은 어떤 생각이셨을까요? 그 느낌 기억나시나요? 처음 받았을 때? 일단 두 번째로 같이 작업을 하자고 제의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받아들였고요. 대본을 보고 나서는 이제 평행 세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많은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고 굉장히 세세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드라마거든요. 그리고 1인 2역이 나오는 드라마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다양한 1인 2역이 나온 적은 없다고 저는 느껴서 이게 읽는 저도 막 이게 뭐지? 막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막 헷갈리면서 봤는데 보시면 훨씬 더 이렇게 추리하기도 재밌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우도원 배우님도 진짜 1인 2역이시잖아요. 예. 네. 처음에 딱 제안 받았을 때 1인 2역 조금 부담도 됐을 것도 같고요. 우선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왜냐면 1인 2역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욕심나는 설정이기도 하고 배우로서 한 번쯤은 도전해 보고 싶은 설정이기도 하지만 제가 많이 부담스러웠던 건 사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었어요. 왜냐면 조은섭으로서 연기할 때 네. 왜냐면 제가 한번 전 예전에 작품에서 사투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준비할 때도 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또 많은 집중을 요했는데 이번 작품은 제가 준비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이 작품을 시작하기 전까지 전 작품과 거의 맞물려서 들어와서 근데 작가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를 믿고 따라오면은 된다고 이렇게 저한테 힘을 주셨던 첫 만남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작가님을 믿고 저도 죽을힘을 다해서 열심히 최대한 이 작품에 누가 끼치지 않도록 이 작품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경남 배우님. 네, 기억나세요? 처음 받았을 때? 예, 저도 뭐 배우이기 전에 시청자로서 너무 작가님들의 전작품들을 너무 좋게 봤었고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게도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기쁜 마음도 있고 한편으로는 또 부담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또 작가님께서 처음 만났을 때 전작품들을 좋게 봐주셨다고 또 말씀해 주시면서 또 응원을 해주셔서 써주시는 대로 대본대로 제작진 감독님들과 함께 배우분들과 함께 잘 녹아들려고 그렇게 작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우채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네, 일단 처음 연락을 받고 좀 많이 놀랬고요. 그리고 대본을 보고 또 한 번 놀랬는데 제가 맡은 캐릭터가 기존에 제가 연기를 하고 보여드렸던 모습과는 사실 굉장히 극과 극인 부분이 많아서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굉장히 화려하고 강렬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을 보고 저를 캐스팅해 주셨나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잘 알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기대됩니다. 진짜 제일 궁금해요. 우리 1인 역할의 이종진 배우님을 왜냐면 항상 이렇게 선한 미소로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녹인 우리 이종진 배우님을 이런 악역으로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이종진 배우님? 저도 첫 제의를 받았을 때 만나 뵙고서 좀
저 역시도 도전해보고 싶은 역할이지만 배우로서도 쉽게 그전에 했던 캐릭터를 완전 반대되는 걸 하기가 선택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의 어떤 면을 보고 이런 캐스팅 제의를 하셨을까 했었을 때 이야기를 듣고 역시 저도 그래도 시청자로서 뵀지만 대본은 저희가 계속 지금 촬영 중이기 때문에 받아보고 있거든요. 매회 대본을 볼 때마다 대본이 기다려집니다. 제가 출연하는 배우지만 그리고 또 물론 이제 예고편 잠깐 보셨지만 저도 제 스스로가 20여 년을 했지만 몰랐던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감독님과 작가님이 머릿속에 그리고서 캐스팅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촬영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내일 첫 방송인데 기대도 많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이정진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지만 더 깊은 저런 사람의 본성을 건드리는 이런 악을 보여주는 면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자, 우리 스포츠조선의 문지현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평행 세계라는 세계관이 좀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민호 배우와 김고은 배우는 이과형, 문과형이라는 이야기를 또 어떻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네, 우리 이민호 씨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초반에 대본을 볼 때는 이게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이 어딘 거지? 라는 약간 그런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있었었는데 오히려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인물을 통해서 그 감정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영상으로서는 대본보다는 조금 더 쉽게 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평행세계라는 게 동시간, 동시대에 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보시기에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과형 인물이잖아요. 네네. 예, 그건 어떻게 표현을? 어떤 뭐 이과형, 문과형 이래서 사람의 유형을 나눈다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대본을 보고 그 이제 수학자 책들도 좀 찾아보고 그리고 뭐 물리학자 강연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난해하고 어려운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심플하게 생각을 했던 지점은 이과형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떤 명확한 답을 좋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풀이를 하는 시간 동안에는 굉장히 진중하고 그리고 다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도 있게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진심이 있는 유형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한마디가 굉장히 힘이 있는 진심이 묻어나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 이곤 인물에 대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일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김고은 배우님은요. 네. 뭐 평행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그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문과형 여자 정태율에 대해서는 그냥 대본을 보면 정태율은 이과는 죽어도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친구예요. 뭐라고 설명, 그러니까 딱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과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라는 표현이 딱 정태율이랑 맞는 게 정태율에게 이고는 늘 뭔가를 설명을 엄청 길게 하는데 그것이 들리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풀이를 하거나 막 이 과정에 있다기보다는 조금 더 직감적이고 이 감으로서 행동이 움직이고 이런 친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직접 보면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겠네요. 예,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네, 우리 우도환 배우님은 평행세계를 어떻게 접근을 하셨는지? 평행세계라는 거 자체가 처음에 대본을 봤을 때 저도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동시간대의 다른 세계구나, 같이 움직이는 그런 세계구나라고 대본을 보면서 또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은 이민호 선배님한테 좀 많이 물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평행세계 아직까지 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분명히 지금은 있다고 믿으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셔야죠. 예, 그래야 저희도 믿을 테니까요. 우리 김경남 배우님은? 네, 저도 뭐 크게 다르지 않고요. 네. 처음에는 뭐 평행세계라는 게 뭐 상상은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어떨까라는 거는 없었는데, 저도 이 더킹이라는 대본을 보면서 와, 이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면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대본 영상을 드라마를 보시면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리 정우치 배우님은요? 네, 저희 드라마에서 등장을 하는 대한제국, 대한민국은 사실 판타지 요소가 있지만 그렇게 아주 멀리 있거나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제가 대본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아주 익숙한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어서 끝까지 보시면은 아마 그런 재미난 디테일들을 찾아보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설명 주셨고, 이림이란 인물은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을. 네. 좀 제가 있는데. 내일 첫 방송이지만 저희 더킹 영원의 군주의 평행세계의 문을 제가 엽니다. 오, 이런 리액션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네. 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군과의 대립의 각이 날이 서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사실 평행세계라는 얘기를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한테 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게 어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 굉장히 뭐 화면에는 더 쉽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풀이가 돼 있고, 대본에서도 보면서 다들 이쪽과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하거나 양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유들이 있고, 또 떨어져 있지만 분리되어 있지만 굉장히 뭔가 연결고리들이 있구나, 또 사실 그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이니위라는 캐릭터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면서 드라마의 사건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행세계라고 해서 이게 무슨 뜻이지 말로 써있을 때는 어렵게 느끼시겠지만 화면으로 보셨을 때는 굉장히 집중하고 나 역시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궁금증도 생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인사이트 이원선 연합뉴스의 송은경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이민호 배우님은 전역 후 첫 작품이잖아요. 예, 오랜만에 대중들을 다시 만나는 소감이 어떤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3년의 공백기를 좀 가졌는데요. 저를 약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20대와는 또 다른 30대를 배우로서 그려야 하는 입장이고, 그러려면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는 분명히 보여줘야 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모니터도 많이 하고 또 뭐 좋은 것도 많이 찾아보면서 단점이나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걱정했던 것만큼 오랜만에 촬영장을 딱 갔을 때 낯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포근하고, 그래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라는 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막상 이제 또 제작 발표회를 하고 내일 방송이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떨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떨림과 설렘이 공존하는 이 마음은 뭐 앞으로 제가 20년차, 30년차 앞으로 계속 배우 생활을 해 나갈 때까지는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보기엔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떨고 있네요. 예, 맞네요. 예. 정말 떨고 계시네요.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30대에 접어들고 나서 개인적으로 인간 이민호에 대해서 좀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을 할 때라든지 어떤 뭐 사람을 바라볼 때라든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정말
가장 중요한 것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긴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은 앞으로 배우 생활하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보다 농익은 이곤이 예, 이제 탄생될 것 같은 예감이 들고요. 우리 김고은 배우님께 네, 또 질문 주셨는데 김은숙 작가님과 두 번째 작업입니다. 출연 배경과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에 다시 출연하게 된 소감 어떠신지 예, 궁금해하셨네요. 일단 두 번째 불러주셨다는 건 어쨌든 전작에서 좋은 기억이 남으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사실 두 번째가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어쨌든 실망시켜드리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좋았던 그 기억을 나쁘게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아, 그럴 리가요. 네, 그래서 뭐 하지만 전보다 더 이제 마음적으로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그냥 재밌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전작이 워낙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김고은 씨가 변신할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우도원 배우님께 질문 주셨는데 나의 나라를 굉장히 감명 깊게 보셨나 봐요, 기자님께서. 요번 더킹에서 얻고 싶은 수식어가 있으시다면요? 네,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네, 수식어요. 뭐 지금까지 우도환 하면 뭔가 이렇게 강직하고 우직하면서 좀 기대고 싶은 그죠? 네. 예, 그런 우도환 배우님 하면 그런 게 생각나거든요. 네. 이번 더킹도 사실 뭐 많이 비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민호 배우님과 워낙 또 같이 있으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도환 씨가 했던 작품들을 다 봤는데 어떻게 참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번에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보셨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다른 매력이 배가 되는 그런 캐릭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섭 때문이겠네요, 그러면 조영보다. 그렇죠. 항상 좀 제 외모 때문이거나 눈 때문에 좀 강렬한 이제 캐릭터나 이제 좀 사연 있는 캐릭터를 많이 맡았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조은섭이라는 친구를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발랄한 친구를 했기 때문에 저 또한 하면서 되게 재밌다고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 또 힘들기도 하면서 얻고 싶은 수식어는 어렵습니다. 수식어가 제 입으로 제가 얻고 싶은 수식어 말하는 거. 귀염이 도안이었대요. 귀염이 도안. 좋습니다. 도안. 그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얻고 이걸로. 싶은 수식어는 귀염이 도안이로 하겠습니다. 네, 귀염이 도안이. 네, 제가 제일 먼저 불렀어요. 자, 이어서 강신재 역할의 우리 김경남 배우님께 질문 주셨습니다. 김경남 배우는 슬깜빵 있잖아요. 예, 그 이후 아주 주목받는 신예인데 더킹에 합류하면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또 합류한 소감과 배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주목하는 작품에 함께할 수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영광스럽기도 하고 네, 좀 그에 따른 또 책임도 느껴지고 네, 그런 좀 복합적인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역할을 사실 준비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은 장르적인 요소가 강한 드라마잖아요. 어쨌든 판타지라는 평행세계라는 소재가 있고 네. 그 안에 멜로라는 장르 안에서 제가 어떻게 인물로서 녹아들 수 있을까,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은채 배우님께 질문 주신 기자님은요. 여성 총리이자 최연소 여성 총리인 점 흥미롭습니다. 뭐 정치인과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데 외적인 면을 어떻게 만들어내셨는지 예, 궁금해하셨습니다. 아마 여성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먼저 떠올리셨을 그런 이미지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구설영은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야기나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외적으로도 표현을 하는 인물이라 굉장히 강렬하고 자기 마음대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입는 옷도 그렇고 스타일링도 기분에 따라서 어딜 가도
눈에 띄는 예, 궁준 속에서도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룩을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이정진 배우님께서 또 우리 톱스타 뉴스의 김하연 기자님 고맙습니다. 드라마로는 오랜만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친왕 이림이란 인물을 통해 배우 이정진의 어떤 모습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네, 저도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번 역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영화나 뭐 드라마 속에서 보셨던 이제 악인 빌런의 캐릭터를 많이 보셨을 텐데 기존에 나왔던 역할들보다 그쪽 역할과 다른 제가 이림은 다른 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세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정진이라는 사람이 이림을 만났을 때 저런 질문을 했었을 때 나는 진짜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의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어떤 행동보다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시청자들이 보셨을 땐 지금까지 봐왔던 아 이런 캐릭터가 있어? 정말 어떠한 막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강한 모습도 보여주지만 어떤 행동 없이 말로 한 마디 툭 졌는데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욕망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대되고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저를 지나가다 보셔도 저 사람이랑 말 섞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정말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가장 큰 능력은 우리 이정진 씨의 비주얼이 69살이라는 거 아 예 그게 가장 큰 능력이지 않나 아 여성분들이 봤을 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69세 네 맞습니다. 예 맞죠. 동안의 비주얼 네, 네.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이민호 우리 김고은 씨께 김은숙 작가님 드라마가 이렇게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또 여쭤보셨네요. 아무래도 두 번째 작품을 함께하다 보니까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작품도 그렇고 전작들도 그렇지만 이번에 특히 더 크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참 예쁜 동화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따뜻해요. 네, 대본이 좀 따뜻하고 그리고 그 안에 스토리가 탄탄하고 모든 캐릭터들이 약간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느낌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좋은 기운을 주는 한 편의 동화 같은 대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의 대본이. 네. 되게 중요하죠. 예. 우리 김고은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냥 모든 캐릭터와 인물들에게 그러니까 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어떤 우리 드라마에 나오는 어떠한 캐릭터도 다 기억에 남고 매력이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요. 모든 캐릭터가 다 사랑을 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민호 배우님께 질문 주셨는데 정태열 역의 김고은 배우와 첫 작품입니다. 상대 역으로서 김고은 배우님의 장점과 연기 호흡 어떤지 질문 주셨네요. 예, 우리 김고은 배우님 약간 시선을 아래쪽으로 좀 예, 회피하시는데요. 예. 장점은 시시각각 변하는 눈빛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촬영이 아닐 때도? 아니요, 촬영할 때죠. 아, 정태영 네. 됐어? 촬영 안 할 때 그러면 조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있는데 예, 예. 촬영할 때 어쩔 때는 굉장히 좀 강렬하기도 했다가 또 어쩔 때는 그 수줍은 소녀 같기도 했다가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이나타운부터 뭐 도깨비 뭐 이런 작품들에서 항상 좀 스펙트럼이 넓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그랬었는지를 눈을 보고 있으면 알 것 같아요. 네. 뭐 별다른 설명이 없어도. 네. 오늘은 오늘 소녀소녀한데요. 아니, 오늘은 굉장히 눈빛이 순하네요. 네. 순하다. 네. 예. 정태울로서는 좀 살짝 볼 수 없는 모습일 것 같아요, 왠지. 아, 정태울은 4부까지는 굉장히 좀 세죠. 아, 네. 또 변하는군요. 시시각각 정말. 네. 그러면 우리 연기 호흡을 한번 김고은 씨께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우리 이민호
이민호 오라버니죠? 오빠죠? 네. 첫 작품 함께하면서 어떠셨는지? 일단 정말 선배잖아요. 아, 그쵸. 네, 선배인데 성격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사실 그 촬영이 이제 처음 진행되고 이럴 때 어색한 그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거의 못 느끼고 바로 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됐지? 네, 그걸 잘 이끌어 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편하게 캐릭터로서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니까 저는 주로 도움을 많이 받고 배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민호 선배한테는. 우리 이민호 씨 덧붙일 말 있으세요? 예. 근데 그렇게 편하게 해줬는데도 아직도 고은 씨도 그렇고 도한 씨도 그렇고 선배라고 불러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 이 친구들이 형 누나라 아니 형 오빠. 아, 누나도 괜찮네요. 예. 옛날엔 언니라고 불렀대요. 예. 예, 예. 오빠한테 언니라고 했으니까. 형 오빠라고 부를지도 궁금해요. 끝날 때까지 안 부르길래나 싶기도 하고. 후배로서의 그 예의를 또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예. 조금 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오빠 한번 가죠. 예. 지금 배우님 좀 이렇게 호영호제를 해야지 또 우리가 더 친해지니까. 예. 도한 씨 먼저 얘기. 그래, 헝 한번 해. 헝. 헝. 헝아. 헝아 한번. 민호 헝아. 아, 제가 왜냐면 태아라고 계속 불러 가지고. 네. 네. 가나요? 어렵나요? 네. 아, 형. 네. 오, 네. 쉽게 돼요. 처음이 어려워요, 원래. 고은 씨. 다음에 듣는 걸로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고은 씨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굉장히 서로 굉장히 끈끈하고 예, 이 촬영장 분위기가 어떨지 감이 예상이 됩니다. 저희 굉장히 끈끈합니다. 촬영한 4개월 정도 됐는데 네. 6개월 됐어? 6개월 됐는데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얘기죠. 우리 이민호 씨 체감으로는. 네. 끝에 계신 정진 선배님. 네, 이정진 씨. 왜요? 한 번도 촬영장에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 왜요?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끈끈한 거예요? 네, 보진 못하지만 굉장히 끈끈한 겁니다. 예, 그것도 능력이에요. 예. 우리 이정진 배우님 좀 보고 싶으시죠? 이민호 배우를. 네? 이제 좀 보고 싶어요? 같이 만나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곧 만나는데요.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기대를 하실 거예요. 계속 고니가 이제 1임 생각을 하거든요. 1임의 행방을 궁금해하고 하는데 또 아마 시청자분들이 빨리 1임과 2권이 만나길 원하실 수도 있지만 안 만나시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엄청난 폭풍이 기다리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정말. 네. 예. 근데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 더 하죠, 좀. 왜? 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이거 온라인 생중계 끝내야 돼요. 예. 우리 마음대로 더 시간을 틀 수가 없어요. 예. 온라인은 좀 프리한 거 아닙니까? 온라인은 좀 프리해 주세요. 예, 민호 씨, 예, 우리도 풀이하고 싶어요. 예, 우리 민호 씨도, 우리 고은 씨가 또 다 이렇게 포장을,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정진 씨부터 이번에, 네, 우리 더킹 영원의 군주 관전 포인트 하나씩만 짚어주시죠.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아마 눈을 떼실 수가 없으실 거고, 아마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또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좋아하시는 또 애착이 가는 캐릭터들이 생길 수 있는 드라마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푹 빠지실 거고요. 우리 정은지 배우님. 내일이 첫 방인데 일단 이 드라마의 전개를 이끄는 서사가 굉장히 주요하게 담기는 1회이기 때문에 네, 첫 방부터 꼭 함께 정주행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김경남 배우님.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방을 놓치시면 안 되고요. 1화부터 잘 따라오셔야지. 때문에 네, 잘 기대 많이 해주시고 내일 꼭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둘이 같이 말할 걸 그랬어요. 예, 미안해요. 예, 네. 우리 우도원 배우님. 저희가 같은 듯 다른 두세 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그런 또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분명히 같은 시간대고 하지만 그래서 그 두 세 개의 미장센을 한번 비교해 가시면서 보시면 또 그 안에 있는 소품들 또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의상들이나 보면서 같이 또 그것도 하나의 재미 요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김건배 의원님. 이 두 분의 말을 이어가자면 저희 드라마는 그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가 더해지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보면 볼수록 다음 회가 더 기다려지고 또 막 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려면 1회부터 이제 같이 정주행을 하셔야 돼서. 그렇구나. 네, 그게 좀 그렇습니다. 저희 끝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네. 수많은 1인 2역이 나오는데 그 1인 2역들의 다른 지점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관전 포인트 나왔습니다. 예. 네. 마지막까지 함께.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1화부터 계속 같이 보자는 거예요. 예, 우리 이민호 씨.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서사에, 그리고 때로는 로맨스에, 그리고 때로는 멜로, 그리고 또 1인 2역의 색다른 변신들에 집중해 주시면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내일은 더킹과 함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아주 깔끔하게 또 정리를 해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기자님들도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 성실히 임해주신 우리 배우 6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것으로 더킹 영원의 군주 온라인 제작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4월 17일 금요일 밤 10시에 첫 방송되는 SBS 더킹 영원의 군주에 많은 관심과 성원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